이미지를 좀 이렇게 엎어둡니다. 프라이팬에 넓게 펴서, 이게 아마 가지 해먹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방법이. 여기 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요, 뚜껑을 이렇게 좀 덮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열기로 더 빨리 익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워졌습니다. 제가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한 2분 정도 익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쪽 면 다 익혔으니까 반대편은 또 한 1, 2분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 이런 식으로요,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돼요. 자, 옛날에는 가지를 쪄서 무쳐 먹는 것밖에 몰랐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무조건 가지는 쪄서 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드시기 좋아요. 가지가, 가지 요리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국수 양념장, 우리 일반 양념장이었고요. 취향에 따라서 뭐 발사믹 소스, 참깨 소스, 뭐 이런 거 시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뿌려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구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